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수 기자가 함께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임명 94일 만에 등장한 사람이 있죠. 네, 김오란 방역기획관 얘기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무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 자리에 김오란 방역기획관이 동행했습니다. 예, 사실 뭐 임명될 때도 좀 시끌시끌했는데 그 뒤로는 공개석상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임명된 건 지난 4월 16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 회의엔 참석했었지만 현장 행보에 동행한 건 처음입니다. 94일 만인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죠. 강남만 해도 이야기들을 보면 조금 다행스러운데 그 모든 역시 검찰소가 이런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좀 많이 정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의 박스 휴게소는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안정적으로 냉각이 되니까요. 예. 지금 의료진들 휴게시설을 점검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그 김오란 기획관 책임론이 불거졌던 터라 오늘 행보에는 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야권에서는 이제 방역 기획관 자리를 두고 세금 좀 먹는 루팡이라고 하거나 옥상옥 불법 건물 등에 빗대면서 경질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청와대 김오란 기획관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오란 방역기획관은 어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컨트롤타워를 하는 각 그 정부의 기구들, 이런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네, 가교 역할이란 말에 김오란 감싸기냐라면서 비판이 더 커졌는데 네. 오늘 공개 행보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저 때도 뭐 컨트롤타워가 누구냐 말이 많았었는데요. 방역에 대한 불만은 앞에서도 좀 다뤘었지만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해 8월에 있었죠. 보수단체 집회 때와 왜 대응이 다르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 살인자라는 좀 강도 높은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국회 운영위에서 열렸을 때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었죠. 네. 사망까지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네, 오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소환해서 민노총 집회 참가자는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군필 원팀 논란의 진짜 원팀. 자, 물음표가 붙었는데 지금 군필 원팀 포스터를 놓고 시끌시끌하죠. 네. 이 포스터를 보면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후보가 나란히 배치돼 있고 그렇죠. 군필 원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가 6명이니까 네. 여성인 추미애 전 장관을 제외하면 이재명 지사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포스터만 먼저 보면 이재명 지사는 군대를 안 갔나 싶은데 사실 이 지사는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 이제 공장에서 어릴 때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 못 간 건데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군복무를 할 수 없었던 이유죠. 다친 팔도 직접 공개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걸로 그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다른 문제에서는 이제 후보들끼리 특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각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만큼은 좀 달랐죠. 네, 이번 주자들 좀 반응을 보면요. 먼저 김두관 의원은 SNS에 포스터를 올리면서 차라리 나를 빼달라 비열한 마타도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지사가 큰 형님처럼 푸근하다 이렇게 화답을 하자 네. 김 의원이 원팀을 향해 함께 달리자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도 검증이 마타도가 돼선 안 된다고 했고 네. 박용진 의원도 선은 넘지 말자면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뭐 공격하려다가 장애를 비하하면 안 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건데 이낙연 전 대표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재명 지사와 사실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의 반응은 다른 주자와는 달랐습니다. 네. 정당원을 여쭤봐가지고 그렇게 계속 시비를 하는 것이 과연 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서 주자들 간 원팀을 외치고 있지만 네. 사실상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최종 후보는 딱 한 명만 당선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